안녕하세요.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그 농약을 구입할 때 좀 더 싸게 사는 방법 중 하나, 즉 농협의 조합원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약을 구입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. 시판상을 이용하는 방법, 농협을 이용하는 방법, 뭐 장목반 단위로 공동 구매하는 방법,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이제 그 농협을 이용할 경우 이제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. 참고로 저희 상주농협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농약 이용액의 10%를 교육지원사업비로 나중에 사중복비 포함해서 12월 달에 장려금조로 아마 그 우리 이용조합원들 계좌에 입금을 시켜드렸습니다. 이용 금액에 5만 원 이상 이용했을 경우에,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용하면 10만 원을 주는 거죠. 예를 들면, 그래서 혜택을 줬는데, 이게 농협마다 다 다르다. 모든 농협은 다 그런 건 아닌데,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도는 이제 박스라든지 일반 자재 뭐 이런 것 이용하신 분들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농약은 5%, 자재는 5%, 그러다 보니까 5%만 지원이 됐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 시중하고는 또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,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그 농협에 조합원 가입하시 가지고 좀 혜택을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요, 많은 곳은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은 신용사업으로 버는 수익금이 있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그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제사 쪽에 이용하는 만큼 그 지원하는 비율도 더 셉니다. 많은 곳은 30%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. 잘 되는 농협은. 같은 시군 단위도 좀 경영이 좋은 농협은 이렇게 배당을 해주고, 또 경영이 좋지 않은 농협들은 또 그걸 못하는 농협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조합원을 다른 곳에 가입하면 되지 않나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합원 가입도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. 이 조합원은 그 기본적인 자격은 뭔가 하면 그 농업 경영체와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. 즉 300평 이상 경영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. 그리고 그 해당 지역 농협에 그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. 정관에 보면 뭐가 정해져 있는가 하면 뭐 행정적으로 뭐 시군 아니면 면 단위 아니면 읍면 동 단위 이런 식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, 정해진 구역 내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농지가 있는 경우에 가입 자격이 된다. 가입 자격이. 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 출자를 우리가 보통 출자가 최저 단위가 10만 원입니다. 즉 좌수로 한 자가 5천 원인데 정권 한 자하고 좌수가 그 자에 5천 원인데 최소한 20자 이상은 그 출장을 내셔야 되는데, 그러면 10만 원인데 많게는 많은 분들은 이 만자까지 할 수 있거든요. 즉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출자할 수 있다. 그런데 이 출자금은 부분적으로 인출이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출자를 여유자금 있는 분들 많이 하시다가 또 돈이 필요하신 분들 또 인출을 하잖아요. 이제 인출을 했을 때, 그러면 인출하려면 또 탈퇴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재가입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재가입을 오늘 탈퇴하고 다음 달에 다시 재가입한다고 막을 방법은 없다. 네, 농협법에 그걸 막을 내용이 없거든요. 재가입하시면 되는데,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, 그러면 경영이 좋은 다른 농협에 가입하면 어떨까 이런 게 있는데, 문제는 그 구역, 그 정관에 정해놓은 그런 구역 내에 사업체나 즉 농지나 주소가 있어야 된다,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, 그리고 참고로 출자금은 이 정관에 정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보면요 뭐 10만 원 이상 받는 것도 있고, 어떤 곳은 평균 출자, 그 농협 조합원들이 납입한 총 출자금의 N분의 출자 조합원 수로에서 평균 출자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. 농협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, 가입할 때. 그리고 이제 보면 그 혹 저런 경우가 있어요. 그 방금 제가 재가입을 뭐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은 본인이 탈퇴했을 경우는 재가입이 되지만은,
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합원을 제명시킬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된다. 2년 이내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 2년 이내에는. 그리고 이제 그 구역이 돼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A농협은 지역이 뭐 특별한 뭐 홍길동 면이다 라고 정해졌는데 그 B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그 홍길순 면, 홍길동 면 합쳐서 구역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탈퇴를 하고 동일한 그런 구역이 설정된 다른 농협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. 가입이 안 된다. 이거는 정관으로 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그 구역을 좀 넓게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. 이 특수자배하는 지역 농협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.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농약을 싸게 사는 방법. 즉, 농협을 이용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농협을 이용하시다 보면 특히 이제 그 폭리를 못 취하다 보니까 구입원가에서 보통 평균 마진율 한 10% 내외 보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런 장려금 혜택이 있다. 그래서 이 장려금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도 농약을 싸게 사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, 그래 농협마다 보면요 이게 그 농약 가격 그 운영 방법이 다 다른데 외상과 현금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외상을 활용하게 되면 연말까지 또 무이자다. 그러면 무이자 금리 활용, 요즘 금리가 점점 고금리로 올라가는데요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무이자를 활용하면 연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무이자 활용 혜택 보고 또 장려금 혜택 보는 방법, 이렇게 하면 좀 더 농약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예, 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농약제 관련해서 제가 한 번씩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